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려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아멘.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집니다.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또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 어린 아이가 성찬을 받은 모양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그리고는 아빠에게 성찬을 받았다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었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빨갛지가 않고 보라색이더라고.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의 피가 보라색이더라고. 근데 예수님의 피가 너무 달더라고. 예수님의 피가 너무 달더라고. 너무 신기해 하더래요. 네. 참 그 어린애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하겠는데, 너무 어린 믿음, 그건 어린아이 같다는 것과 조금 다르죠. 너무 믿음이 그냥 너무 어린 믿음, 아직도 연약한 믿음, 이런 믿음은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책에 보니까 한 번은 유럽 코스타 갈 때 가족이 다 같이 가셨답니다. 근데 유로코스타가 열리는 그 호텔에 리조트에 조그만 수영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기에는 참 좋은 수영장이죠. 근데 그런 수영장이 있는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영복을 미리 챙기지를 못했었던 모양이에요. 수영장에 가서 놀고는 싶은데 아이가 아들이 수영복은 없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수영장에 그냥 가본 거예요. 뭐 정 안 되면 그냥 발가벗고라도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마침 어느 남자아이 수영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래서 정말 주인 없는 수영복을 거기서 발견하고는 그걸 입고 수영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아이가 은혜 충만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배려를 하셨죠? 주인 없는 남자의 수영복을 거기서 수영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입고 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벗어놓고 온 거죠. 그 다음날도 간절히 기도하고 수영장에 갔는데 없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계신 거야 도대체, 그러더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충만하던 아이가 오늘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뭐. 그런데 너무 아이가 또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그러는 걸 보고 어이없어 하신 이야기를 책에 쓰셨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 뭔가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되면 하나님 계신 거야 도대체? 이런 형편으로 사는 믿음이 어른들도 크게 다를 바가 아니에요.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 때문에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서 새벽기도 나가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기도를 나가도 아이가 뭐 공부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영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교회는 새벽기도 아무리 나가봐야 성적이 별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영험이 많은 교회가 여의도 쪽에 어디 있다고 들었다고. 그래서 그리로 옮길까? 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른들도 말입니다. 영적인 수준은 완전히 어린애 수준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좀 바꿔보자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실제로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들 계십니까? 금요일마다 생각난, 네. 그리고 다음 금요일 날 또 생각나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그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휴대폰에 메모라도 꼭 해놓으세요. 네. 믿음으로 살아봐야 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것은 소년인데도, 거인인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간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은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사울 왕도 다윗의 형들도 다 그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만 골리앗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계속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목동이었어. 소년 목동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근데 들판에서 그 양떼를 치려면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는 늑대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이 옵니다. 누구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책임감 때문에 아직도 어린 소년이지만 양을,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늑대가 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늑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물맷돌로 그 늑대를 내쫓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소년이 늑대를 물리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는 곰이 와도 다윗에게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곰이 와도 역시 다윗이 무서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데 늑대가 와도 곰이 와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 보았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너가 좀 위문을 갔다 와라. 그래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전쟁터를 나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분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형들도 또 사울 왕도 어른들이 다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만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믿음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은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믿음을 쓰게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교회 일을 의논할 때 보면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어려움 같이 여겨지지 않고 목사님, 해보십시다.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담대히 나오, 믿음이 다르니까. 근데 한 번도 믿음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할 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힘에 버거울 만한 문제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신 것이 있으면 금요일에 나누세요. 네. 그러면 제가 책에 표시를 하나 해서 드릴게요. 나중에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믿음의 실험을 했었다고 하는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간증자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원 목사님이 선정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단계로 들어갈 거라고 싶어요. 믿음의 실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려고 할 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지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예배당 건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그런 뜻에서는 성전일 수 있지만 건물 자체로만 보면 그냥 예배당일 뿐이죠. 진짜 성전은 우리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삶을 사는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그렇게 살아볼 거 아닙니까? 전혀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나요?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전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험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지켜지면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여러분, 매일이라고 일컫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곤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매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성령 집회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의 유혹을 마음에 품거나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가지거나 또는 세상 헛된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겨버리고 있으면 그러면 믿음의 실험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살피고 지켜야 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굳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가요? 굳어 있나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 있는지 부드러운지를 스스로는 모릅니다. 말씀이 알게 해주세요. 내 지금 마음이 부드러운지 굳어 있는지. 자, 마음이 굳어 있는, 완고하게 되진 경우를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을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건을 조금 풀어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로 나왔는데 그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막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면 두려움도 생기고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찾게 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이죠. 그러나 모세에게 와서 모세, 우리가 지금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 놓은 물 다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든지 물이 좀 생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투어라고 했어요. 여기 다투어. 이 다투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막 대들고 죽일 듯이 데모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몰려와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 나왔느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사건하고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데모하고 모세를 거의 돌로 쳐서 죽일 정도까지 아주 무섭게 모세를 들이밀었던 사건이죠. 모세는 정말 죽음의 위협에 이렇게 빠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 나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어졌으니까 사실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에게 그렇게 대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대든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는,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들은 물은 마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없었어요. 모세조차도 그 르비딤 반석을 반석을 두 번 내리치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엄청나게 화가 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이 혈기를 부리는 거 화를 내는 거 말을 해도 아주 격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씨름을 정말 하고 싶습니까? 어린애 같은 수준의 믿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해도 자꾸 격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뭐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모세라고 그래서 모세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모세에게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모세를 그냥 정말 돌로 쳐서 죽일 그런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세우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되었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만약에 소리를 크게 지를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됨을 잃어버릴 위기가 생긴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소리 지르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믿음으로 사는 실험을 합니까? 전혀 내 마음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8절에도 인용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르시기를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니라. 시편 기자는요 그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험을 하려고 할 때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말 한마디 할 때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나, 내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다면 주님이 의식이 돼요. 돌아가니까 전혀 주님의 의식이 안 되고 말이나 행동이 주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 마음이 완고해진 경우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 화를 내는 겁니다. 아주 거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거친 말을 하는 것만 마음이 완고해진 건 아닙니다. 그건 가장 전형적인 특징일 뿐이죠.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어떤 기업의 대표되는 분이 검찰 조사를 아마 받는 중에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장로였다는, 서산에 있는 어느 우리 감리교회 장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됐나. 여러분, 이것도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너무 슬픈 생각, 자기 연민, 우울증,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주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오셨으니까.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러면 전혀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임재도 느끼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말을 거칠게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 누구를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움, 또는 어떤 죄에 대한 마음, 음란한 생각들, 또는 깊은 슬픔, 우울증, 열등감,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현상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판 땅값을 교회에다가 바치기로 해놓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까운 마음이 든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 아까운 마음으로 그냥 실제로 행합니다. 돈 일부를 떼놓고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바치면서 땅 판 것에 전부를 하고 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주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털썩 거짓말도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두려움과 슬픔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옆에 동행하고도 못 알아보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항상 이렇게 쫓기듯이 살았어요. 뭐든지 다른 사람보다 다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 마치 공부하고 무슨 뭐 사업을 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빨리 크고 부흥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 늘 살았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교만과 열등감이 계속 교차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보다 더큰 교회를 보면 열등감이고, 작은 교회를 보면 교만함이고, 이런 마음이 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확 꺾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이 특별히 잘난 사람을 쓰시고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 모질한 자, 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여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 3일 동안을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 생각을 꺾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지금 내 생각이 굳어있는지 부드러운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굳은 생각인지 부드러운 생각인지를 본인은 몰라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분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부드럽습니까?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오늘 해결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제 안에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뜨였어요. 제 마음이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점검을 받는 거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지금 잘 좋은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인지, 그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내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는지 부드러운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부드럽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부터 먼저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저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어요. 제가 빨리 목사가 되고 싶고, 빨리 담임 목사가 되고 싶고,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목표는 하나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심각한 죄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상태에 되어 있다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겠죠. 근데 내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다 죄에 빠지고 실족하고 무너지게 돼요. 두려운 일입니다.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축복이에요. 학생 때, 어릴 때, 청년 때, 돈이 아직도 없을 때, 뭔가 지금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힘든 게 뭐죠?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사실은 축복의 때예요. 왜?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크게 실족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훈련의 때예요. 마음대로 할수 없는 때가 힘들기만 한 때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훈련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이제 내가 뭔가 마음대로 할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될때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비교적 뭔가 마음대로 할수 있을 만한 쯤에 형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릴지 모르지만 나이가 꽤 됐어요.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다음에는 장로님들도 다 어떻든지 도와주시려고 하고요. 근데 더 두려운 거 있죠? 정말 두려운 때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제가 부러울지도 모르죠. 아, 나는 언제 저런 담임 목사가 되어보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저 위치에 서보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이제는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해주고 막아줄 장치가 없어요. 이제는 뭔가 잘못 판단하면 그대로 그 잘못된 결과를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저만 뒤집어 쓰나요? 교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제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과 정말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 왕이 되어지시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두려울 게 없지요. 그게 열쇠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매일 오늘이라고 할때 날마다 서로 점검해 주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님 앞에 바로하기 위하여 영성일기가 필요한 거예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미국의 실화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5학년 담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하는 날 아이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는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한다.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생님의 마음에 자기가 괜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영 자세도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아주 꾀죄죄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고, 어떤 때는 그 아이와 같이 있는 게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는 제대로 답을 쓰지도 못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도무지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아이를 다 똑같이 사랑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 아이 때문에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쭉 봤습니다. 5학년이니까 1학년 때부터 생활 기록부가 다 있지요. 우리 한국도 생활 기록부가 있지만 미국은 생활 기록부가 비교적 정직하게 다 쓴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다 보는데 이 아이 거는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는 뭐 다른 애들은 다 보았으니까 이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들춰서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함께 있으면 즐거운 아이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썼어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썼습니다.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생활,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음.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썼습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아, 이 선생님이 4학년 담임 선생님이 쓴 것까지 보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다른 아이들은 잘 이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가져온 선물들을 가져왔는데 이 아이는 식료품 봉투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다른 애들이 다 낄낄 웃고 있는데 그걸 뜯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알이 몇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4분의 1반 차이는 향수병이 들어있었어요. 만약에 이 아이의 가정생활 기록부를 읽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불쾌했을 거예요. 이것들 선물이라고 가져왔네요. 근데, 아, 이게 뭔지 느꼈어요. 엄마 거예요. 엄마의 팔찌. 그것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예요. 이 아이로서는 그게 뭔지 분별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선생님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었어요. 엄마가 쓰던 향수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는데 선생님이 그 팔찌를 끼고 정말 이쁘다고 감탄하고 그리고는 향수를 조금 손목에 뿌렸습니다. 방과 후에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게서 꼭 엄마에게서 나던 그런 향기가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가는데 한 시간 동안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 엄마가 쓰던 향수를 손목에다가 잠깐 묻힌 것 때문에 엄마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았다고. 그리고는 이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저 학과목만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볼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성적도 좋아지고, 정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보았던 그대로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졸업할 때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준 쪽지를 보니까 거기에 선생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제일 좋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이 아이에게 또 쪽지가 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전교에서 2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임이 변함이 없습니다. 4년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또 편지가 와요.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는데 역시 거기서도 여전히 선생님은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제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5년 뒤에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의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편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내 어머니가 앉는 자리에 앉아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의 결혼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준그 팔찌를 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준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결혼식에 그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된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를 믿어주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길러주신 분이 선생님이시라고. 그때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은 바로 너야.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학생을 가르치는 법도 제대로 몰랐었거든. 그런 이야기가 그책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다 굳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잘 사라지지 않지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상태의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다 나름대로 느끼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생각도 하지요. 이것이 대부분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영서일기 쓰면서 경험해 본 내용인데 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지 않으면요, 대부분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데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생각을 품게 하면 그 마음은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 전도대 재헌신 밤에 중부연회 전도 간사인 손지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 중에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교인들과 함께 그 집에 전도 방문을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오늘은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심방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붙잡히면 말이 너무 많아. 알코올 중독자니까. 하지만 일관성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붙잡히면 또몇 시간을 또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일찍 집에 들어가고 싶기도 한데 이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그냥 돌아오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7번 문을 두드립니다. 7번은 해봐야지. 교인들에게, 아유, 이 사람이 왜 응답이 없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아, 그래도 한번 또 문을 두드려 봅시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교회에서 왔습니다. 또 응답이 없어요. 6번도 했어요. 마지막 이제 7번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안 나오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 이젠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번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유, 안타깝지만 안 계시네요.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다 사정을 보니까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쪽지를 써놓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안 계셔서 쪽지만 걸어놓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쪽지를 써놓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 말씀에 꼬꾸라졌던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에는 들지도 않아요. 목사의 마음. 전도도 갔지요. 7번 문도 두드리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이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 역사가 없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왜 내게는 없느냐? 제가 그 손지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목회를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에 있는 것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어준 악한 영을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바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보혈로 여러분이 씻음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